메타인지 온! 탐구하기.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 투호를 하고 있어요. 투호는 투호 막대를 던져서 통에 넣는 놀이로 투호 막대를 던지면 포물선 운동을 해요. 포물선 운동이 뭐야? 포물선 운동이란 물체를 던졌을 때 물체가 반원 모양을 그리며 날아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투호 막대를 투호통에 잘 넣기 위해서는 둥근 반원을 그리며 포물선 운동을 하도록 투호 막대를 위로 던져야 해요. 투호 막대의 머리 부분이 꼬리보다 무거워서 투호 막대를 던지면 포물선 운동을 하며 머리부터 떨어져요. 아하! 투호 막대를 던지면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구나. 포물선 운동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골프채로 골프공을 치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요.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요.